우리나라 국민 400만 명이 겪고 있는 관절염. 나이가 들수록 입원율이 증가하는 관절염은 관절 속 연골이 닳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외형 변형은 물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킨다는데요. 연골이 닳기 전에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관절에도 좋고 뼈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엄청 많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연골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관절염 완화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 비결을 공개합니다.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 중인 김준희 씨. 1년 전만 해도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답니다. 한 10kg 이상 찌다 보니까 그 무릎에 무리가 와서 걸을 때 아무튼 무릎이 좀 뻣뻣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퇴행성 관절염 시초라고. 정확한 진단명은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10년 전 급격하게 불어난 체중과 함께 양쪽 무릎에 이상이 찾아왔다는데요. 움직이지 않으면 낫겠지 하고 방치한 결과 심한 통증으로 인해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자 치료를 받으며 다이어트에 돌입한 그녀.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체중 감량하고 그리고 평지에서 많이 걷고 그리고 무릎 연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들을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무엇보다 체중 감량과 관절에 도움되는 식단에 신경을 썼다는 김준희 씨. 그 중에서도 특별히 챙겨 먹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게 뭐예요? 네, 달팽이 진액이에요. 달팽이로 만든 건강식품이라니 생소하기도 하고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달팽이 진액이 무릎에 연골에 좀 좋다는 친구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먹으니까 조금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좀 사라진 것 같고요. 좀 활기가 생긴 것 같아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달팽이는 골절, 관절, 피부, 간에독, 당뇨 등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보양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한약 맛이 약간 나면서 담백해요. 달팽이 진액을 먹어서 그러는지 몸이 좀 건강해지는 맛? 관절염 완화에 도움됐다는 달팽이 진액.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달팽이 진액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달팽이 찾으러 왔는데 달팽이 어디 있어요? 달팽이요? 달팽이는 네. 저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장님! 달팽이 찾으러 왔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달팽이입니다. 오, 바로 너로구나. 달팽이가 뮤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뮤신의 주 성분이 콘드로이친이에요. 근데 그 콘드로이친이 관절이나 피부나 또 면역력 이런 데 다양하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엄청 유명한 그런 좋은 성분입니다. 식용 왕달팽이는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인 콘드로이틴 황산과 콜라겐이 풍부해 관절과 뼈 건강에 효과가 있음이 여러 논문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달팽이의 좋은 성분을 듬뿍 담기 위해 사용되는 달팽이 양만도 엄청난데요. 세척시 포인트는 달팽이의 좋은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두세 번에 걸쳐 빠르게 세척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달팽이만큼이나 중요한 재료가 또 있습니다. 한약재가 한 20몇 가지 정도 들어가는데요. 달팽이의 이제 좋은 성분은 살리고 또 부작용은 또 없애는 그런 약재 레시피로 저희가 한의사들이랑 또 식품연구소랑 같이 협업해서 2년간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거 생강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생강과 식물이긴 한데요. 예. 이거는 태국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갈랑가예요. 달팽이와 궁합이 좋다는 갈랑가를 넣고 달팽이를 통째로 갈아줍니다. 그런 다음 20여 가지의 한약재와 섞어준 후 달여주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품질 좋은 달팽이 진액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과정에 세심한 정성을 다하는 하태걸 대표. 달이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30시간 이상 저온에서 오래 달여가지고
본연에 가진 어떤 좋은 성분들을 태우지 않고 이렇게 알차게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신념으로 달팽이 진액 연구에 힘쓴 하태걸 대표. 그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달팽이 진액으로는 유일하게 레시피 특허를 인정받았으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정직한 건강식품 업체 그리고 열정 넘치는 달팽이 진액 장인으로 사람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달팽이 진액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람들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하태걸 대표. 나에게 달팽이란 선물이기도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나만이 발견한 어떤 보물 같은 느낌입니다. 달팽이 생기활력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 달팽이 생기활력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계속해서 달팽이 진액에 대중화 힘쓰고 있는 하태걸 대표님 모시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달팽이가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으로 접하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정보는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요. 달팽이 어떤 성분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요? 네. 그 달팽이를 살펴보면 이제 끈적한 성분이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뮤신입니다. 달팽이 점액에 그 끈기를 부여하는 물질로 피부 미용이나 뭐 상처 회복, 관절, 위벽 보호 이렇게 다양한 것에 도움이 되는데요. 뮤신이 가장 많은 이제 식품이 달팽이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 국회 도서관에는 뮤신 효능에 대한 논문만 6만여 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 달팽이 뮤신 속에는 그리스어로 연골이라는 뜻을 어원으로 어머. 가진 콘드로이친, 그 콘드로이친 황산이 다량 이제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 콘드로이친 황산은 연골을 이루는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먹으면은 피부나 관절, 뭐 연골, 통증, 면역력 이렇게 다양한 곳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달팽이의 콘드로이친 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골 보호나 뭐 염증 완화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콘드로이틴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네네.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귀가 좀 솔깃해지는데요. 이 프랑스나 유럽, 우리나라에서도 달팽이를 요리로 먹잖아요. 하지만 달팽이를 재료로 만든 건강식품은 좀 살짝 생소하긴 하거든요. 이 대표님은 이걸 달팽이 진액으로 네. 만들게 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 유럽에서는 뭐 워낙 유명해도 우리는 잘 모르고 저도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요. 어머니가 몸이 그냥 여기저기 안 좋아지셨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달팽이 진액을 우연히 드시고 좀 차도가 있으셔가지고 달팽이 진액이 뭐지? 하고 이제 알아보고 또 연구를 하게 됐는데 네. 이왕 드실 거면 그 당시 달팽이 진액들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좀 맛을 또 좋게도 하고 네. 제가 한방에 관심이 많은데 한방 재료들은 이제 뭐 음양의 원리나 오행의 원리들을 좀 맞추는 게 좋다는 걸 이미 들은 게 있어서 네. 그것을 위해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한의사 지인들하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식품연구소의 문도 두드리면서 2년에 걸쳐서 이 달팽이 진액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효심이 또 이런 결실을 네. 만들어낸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하시들이 이렇게 효자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할 자랑이었습니다. 네. 네, 이 달팽이 진액이 좋으려면 또 원료가 좋아야 할 텐데요. 식용 달팽이는 국내에 혹시 키우는 곳이 있나요? 아, 네. 달팽이 진액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커져서요. 지금 한 2, 30군데 정도 달팽이 진액 달팽이를 키우는 농장이 있고요. 네. 저희도 보통 이 키우는 달팽이 품종이 아프리카산 식용 왕달팽이로 호텔이나 뭐 프랑스에서 요리로 먹는 그 재료랑 굉장히 유사한 품종입니다. 네. 그리고 달팽이 진액에는 특히 저희 제품에는 달팽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재료보다 달팽이가 되게 중요한 재료라서 달팽이는 누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뭐 모든 식품이 그렇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국의 달팽이들을 저희가 주문해서 실제 확인도 하고 몇 군데를 찾아가서 어떤 달팽이를 어떻게 키우고 또 무엇을 주고 네. 그 키우는 환경은 어떤지를 살펴봐가지고 지금 몇 군데를 딱 정해서 계약 재배로 저희가 전량 공수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달팽이 특유의 향이 좀 있고 좀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람에게는 식재료여서 거부감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은데 무엇보다 이 맛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그 달팽이 진액에는 일단 한약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예. 우슬, 동충하초, 인진수, 고가피 20여 가지가 넘게 저희가 들어가는데요. 한약 배합을 처음에 할 때 일단은 달팽이의 좋은 면을 부각시키면서도 과하지 않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맛을 좋게 하는 데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특히 달팽이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보혈작용이라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들을 채우는데 네. 같은 효과라면 더 맛이 좋은 궁합을 위해서 저희가 일일이 이제 교체도 해보고 실제로 적용도 해보고 나중에는 저희가 저온 추출 기술까지 적용하면서 일일이 그 약재가 들어갔을 때 어떤 맛을 내는지를 저희가 체크하면서 네. 현재는 이제 첨가물을 넣지 않고 다른 어떤 건강의 진액에 비해서도 맛이 좋다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끝냈습니다. 달팽이 원료 성분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한약재까지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달팽이라는 약재가 뭐 아까도 나왔지만 오래 전부터 고대부터 먹어온 약재인 만큼 되게 세요. 그래서 네. 그 약재만으로 달팽이만으로는 일단 맛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게 좀 안 좋고요. 궁금해지네요. 어떤 맛인지. 네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재가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약재가 예.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요리에도 어떤 거를 넣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쵸. 한약재가 많이 들어가는 건강식품은 어떤 약재를 얼만큼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합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신경을 반드시 써야 돼서 예를 들면 달팽이 진액을 현재 이제 건강원에서 그 쌍화탕이나 네. 뭐 식전대보탕에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쌍화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너무 유명한 약재 배합이 있는데 여기에 달팽이를 그것도 많이 넣게 되면 쌍화탕도 아니고 달팽이 진액도 아닌 어딘가에 위치할 수 있어서 달팽이를 중심으로 한 약재 배합 그리고 그 약재를 어느 정도 얼만큼 넣는지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는 그것을 그 특허 등록을 해서 현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뭐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 과유불급이라고 막 많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네네. 하는데 끝으로 이 달팽이 진액 섭취 시에 어떤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달팽이와 약재의 조합을 어떤 약재를 얼만큼 넣는지 아는 이것은 비단 달팽이 진액뿐 아니라 건강식품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연구력과 기술력이 있는 업체의 것을 반드시 골라야 되고요. 그런 업체들 중에서 인증이 있는지, 요즘엔 너무 식품 인증들이 유명하니까 예를 들면 국내산 인증을 받은 재료를 쓰는 인증, 6차 산업이라든지 해썹 혹은 ISO, 또 FDA 인증 이런 식으로 많은 인증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것을 고르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고요. 끝으로 한 번 건강식품을 고르셨으면 한동안 참을성 있게 좀 꾸준히 드셔야 몸에서 좋은 기능 효과들이 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하태골 대표였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